전속 중개계약입니다. 49페이지 전속 중개계약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전속 중개계약 평균 두 문제 나오고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됩니다. 전속 중개계약인데 전속 중개계약 체결하고 안 하고는 자유입니다.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안 하고는 임의규정입니다. 임의규정. 그러나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반드시 전속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됩니다. 전속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되고 이 전속 중개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업무정지 사유. 아까 확인설명에서는 확인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뀐 거 이거는 거의 올해 90% 이상입니다. 출제될 게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시험이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둘 다 안 하면 구체적 기준 500만원, 둘 중에 하나를 안 하면 구체적 기준은 400만원입니다. 근데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서명 날인 안 하면은 6월 이하의 업무정지입니다. 전속 중개계약서도 3년간 보존하지 않는 경우 역시 6월 이하의 업무정지. 그 다음에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해야 됩니다. 정보 공개. 오늘 7일 내드렸습니다. 숫자 7.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해야 되는데 작년에 시험에 정보망과 일간신문에 정보 공개한다 해서 X였습니다.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입니다. 또는 일간신문. 작년 시험에 또는 대신에 미시라고 해서 X로 출제됐다고요. 또는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하면 됩니다. 근데 공개하면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도 공개하여서는 안 됩니다.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하지 않는 경우 이 두 개는 임의적 취소, 임의적 취소하고 상대적 취소, 취소할 수 있다 같은 말이죠. 절대적 취소, 필요적 취소, 반드시 취소, 취소해야 한다. 예, 같은 말입니다. 오늘 문제 임의적 취소 해가지고 상대적 취소 나온 게 있어요. 오늘 문제 그래서 틀렸다더라고. 맨날 임의적 취소만 틀는데 이건 또 상대적 취소는 뭐 하는 겁니까? 묻더라고요. 같은 말이에요. 상대적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잖아요. 임의적 취소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법조문에는 임의적이라는 말도 없고 상대적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할 수 있다를 그냥 다른 말로 해석해서 임의적 취소 또는 상대적 취소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절대적 취소, 필요적 취소, 반드시 취소, 기속 취소 똑같은 말입니다. 취소해야 한다. 요 두 개만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고 나머지는 전부 전속 중개계약 위반하면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전속 중개계약 위반했을 때 업무정지다. 두 번째 정보 공개해야 되는데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아까 확인 설명할 때 했었습니다. 7가지 기, 상태, 입, 권, 공거. 7가지 기, 상태, 입권, 공거. 같이 시작. 그 부동산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소재지, 면적, 지목 등의 기본적 사항, 그 다음에 벽면비, 도배 상태, 시설물 상태, 입지, 환경 조건, 권리관계. 5번 권리관계가 중요합니다. 다만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거래 예정가격, 공시지가가 있는데 단 공시지가는 임대차인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고요. 공시지가는 정보공개는 하지만 확인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인 설명서 서식에 또 개별 공시지가를 기재는 하여야 합니다.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는 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이 잡다한 게 많이 나와요. 100점은 못 받게 나온다고요. 100점 받기는 가장 어려운 과목의 2차 과목이 공인중개사법입니다. 1차는 학개론이고 100점 받기 어려운 거는. 근데 뭐 60점만 받기는 쉬워요. 공인중개사법이. 그렇지만 60점만 공인중개사법을 받아가지고는 2차 학개가 만만치
않습니다. 뭐 공법도 점수받기 쉽지 않고요. 공법은 말은 꼬우진 않죠. 내용이 많아서 그렇지. 아까 뭐 사용승인 신청하면 7일 이내 교부해줘야 된다. 그런 거 그대로 나온다고요. 건축 허가 받으면 착공 얼마 안에 해야 돼? 1년 안에? 1년이죠? 그럼 그대로 외우면 돼. 그건 뭐 공법이 최고 쉬워요. 2차 과목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중개사법 강의하면서 15번 시험 봐가지고 100점 2번 받았어. 공중개사법. 많이 틀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 실력도 없는 인간이 강의하고 앉았다고 욕하던데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문제 자체가 오류도 있고요. 완벽하지도 않아요. 한두 문제는 꼭 틀리게 되더라고. 아무리 아는 것도 틀린다고 말장난에 쏘아가지고. 또 막판에 되면요. 여러분들 계속 문제를 봤잖아요. 저는 문제는 안 보고 맨날 내 가지고 풀으라고만 하지 직접 제가 안 풀어봤잖아요. 그래서 푸는 능력이 떨어져요. 나중에 되면 실제 시험 임박했을 때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잘 푼다고. 맨날 풀어봤기 때문에 저는 풀으라고만 했지 실제 풀어보지는 않았잖아요. 그게 다르더라고요. 실제 시험장 가보니까. 그래서 계속 이게 지금은 고통받지만 풀어보고 설명하고 이게 고통받지만 나중에 시험 볼 때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내일 특강도 문제 풀어보고 설명해야 돼서 그게 한번 풀어보고 틀리본 상태에서 설명이 되는 기회 속속 들어오더라고. 그냥 대충 그냥 설명만 처음부터 들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한번 틀리보고 고민을 한번 해본 상태에서 설명 들으면 그 기억이 오래 남아요. 한번 틀려봤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도 은근히 고통받는 걸 즐기는 것 같아요. 이게 매조키즘, 세디즘 이런 게 있잖아요. 고통받으면서 남을 괴롭히면서 쾌감을 느끼는 세디즘. 매조키즘은 고통받으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문제 돈 받고 특강하는 문제라서 신선하고 충격적인 문제 많아요. 신선하고 충격적인 시험에 안 나오고 신선한 게 아니라 올해 개정된 거 위주로 다 해놨다고요. 뭐 권리금이라든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라든지 공제운영위원이라든지 올해 바뀐 거는 거의 시험에 나온다고 봐야 돼. 계속 반복해서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되면 고득점이 될 겁니다. 뭐라고요? 예, 네, 그 하지 말라고. 그래 하지 말라고. 고통 받아야 그게 기억에 오래 남다고요? 직접 근성으로 그냥 와서 멍 때리고 있다가 듣는 것보다는 한번 풀어보는 게 좀 고통받긴 하지만 그 기억에 오래 남아요. 다른 데서 한번 해보니까 문제 너무 잘 냈다고 극찬을 하더라고요. 문제 좋다고. 모르겠어요. 저는 뭐 좋은지 안 좋은지 잘 솔직히 제가 내놓고도 저는 잘 몰라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의무입니다. 개업공개사의 의무. 개업공개사의 의무가 세 가지가 있다. 개업공개사는 첫 번째 2주일에 1회 이상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업무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1주일에 2회 이상 하면 X입니다.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코미디언 2주일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코미디언 2주일이 2002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오래됐죠.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상 그 2주일을 기억하라고. 1주일에 2회 이상 하면 X고요. 또 기출문제 나왔던 게 10월 1일날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 10월 14일날 업무처리상을 팩스로 통지했다. 이런 게 8회 시험에 출제됐어요. 8회 시험이면 1995년도입니다. 1995년도 2005년 벌써 20년 전이네요. 20년 전에는 20년 전 맞아요? 95년? 2005년 20년 전이네. 25년 전에는 지금처럼 뭐 이메일 이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메일 뭔지 몰랐어. 저보고 이메일 주소 가르쳐달라 하니까 집 주소 불러줬어요. 뭐 이메일은 뭔지 모르겠고 그냥 주소로만 들려가지고 저도 그만큼 무식했어요. 20년 전에는. 그때는 다 팩스로 했다고. 팩스로. 물건을 팩스로 주고받았어요. 지금처럼 정보망을 통해서 한 게 아니고 정보망이 도입된 게 불과 2000년도 초반이니까 10년 조금 넘었어요. 지금 정보망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 그래서 팩스로 통제해도 됩니다. 문서로서 팩스. 시험에 문서라고만 되어 있는데 팩스도 문서에 준하는 걸로 봤다고요. 그러면 지금 카카오톡이나 마이피플이나 뭐 이런 걸로 해도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해도 상관없겠죠.
다음 카카오에서 이제 마이 피플은 6월 말부로 서비스를 종료한다더라고요. 저는 마이 피플을 많이 이용했거든요. 카카오톡보다. 진짜 저하고 친한 사람하고는 다 마이 피플로 했고, 카카오톡은 개나 소나 너무 많이 하니까, 카카오톡 친구는 2,000명이더라고. 저하고 친구가 2,000명. 하루에 한 100개씩 와요, 카카오톡이. 근데 그걸, 왜냐면 단체 카카오톡이 많아서 그래요, 단체가. 근데 그걸 빠져나가면 상대방이 빠져나갔다는 게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빠져나가지도 못해. 아무리 많이 와도. 그냥 안 읽고 나중에 읽어보든 말든 그냥 안 읽어도 나눠야 돼요. 사회생활 하려면은 그 또 빠져나가니까 다시 초대하더라고. 그리고 왜 빠져나갔는데 불만 있냐 이렇게 하니까 나가지도 못해. 그냥 글자 보든 안 보든 그냥 안 들어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빠져나가지 마세요. 나가면 상대방이 다 알잖아요. 누가 나갔는지. 무음으로 해놓으면 그냥 막 심심할 때 보면 돼요. 일주일에 2회 하면 X. 문서 대신에 구두. 그 통지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X로 출제됐어요.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7일 이내 정보 공개해야 됩니다.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공개하고 나면 공개한 사실을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역시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구두가 아니고 문서로 통지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확인 설명 의무를. 시험에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확인 설명 안 하고, 전속 중개계약 체결했을 때는 확인 설명해야 된다. X죠? 확인 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도 무상 중개라도 확인 설명은 해야 됩니다. 보수를 안 받아도 확인 설명은 해야 됩니다. 의뢰인의 의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의뢰인, 개업공개사 의뢰의 의무고요. 의뢰인은 갑입니다. 갑 의뢰인의 의무. 갑의 의무입니다. 갑 의뢰인이 A 개업공개사에게 전속을 맺었습니다. 전속. 이렇게 전속을 맺어놓고, 전속. 연예인들도 전속 있죠. 박수진이도 키스트에 전속돼 있었잖아요. 배용준이 밑에 직원이었다가 지금 뭐 하와이에서 결혼한다더라고. 어느 날 갑자기 신데렐라가 됐죠. 배용준이 재산이 2천억이 넘는다더라고요. 주식 현금화 시키면. 뭐 때문에 그렇게 돼서 전속 계약 맺었다가 직원하고 그냥 회식하다가 친해졌다더라고요. 그 주 뭐 친해진 계기를 그렇게 적어놨대요. 자, 그래서 지금 연예인들도 전속이 있는데 개업공개사도 전속이 있다고. 전속. 그래서 A한테 전속으로, 전적으로 당신한테만 맡길 테니까 책임지고 팔아주세요 이렇게 해놓고는 또 다른 데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면, 갑은 A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A가 계약 성사시키면 100만원 주기로 되어 있으면 B한테 의뢰해서 계약이 이루어져도 100만원을 A계업공개사에게 위약금으로 줘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A계업공개사가 소개시켜준 매수 의뢰인 을과 전속을 맺은 계업공개사를 배제한 채 직접 다이렉트로 계약을 체결해도 역시 A계업공개사에게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된다. 근데 미국에 있는 독점중개계약은 무조건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되지만, 전속은 의뢰인 스스로 알게 된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다.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전혀 없다. 전혀 없다. OX. 위약금이나 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전혀 없다고. 스스로 발견한 이모 고모한테 팔았으면. 좀 전에 O라고 했다. 좀 또 X라고 하고 바꾸지마. O가 맞죠? O가 맞죠?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 한 번 한 거 찍으면 그냥 그대로 놔둬야 돼요. 지금 아까 그 문제 보니까 맞았어요. 안 푸는 거. 에? 그럼 몇 개 이렇게 체크해 놨던데. 그냥 내려서 짜증나. 그냥 아무데나 그냥 체크했어요. 근데 그러면 빵점 나와요. 나가라 다 나가라 하면 다 나가버리고 하나도 안 맞아요. 가나다라 있을 때 그냥 차라리 체크하려면 1번이나 3번 하나만 다 체크하면 빵점은 안 나오겠죠. 혹시 찍을 때 1, 2, 3, 4, 1, 2, 3, 4, 5 이렇게 해버리면 다 하나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한 번호를 찍으면 그래도 몇 개는 맞아요. 보통
저는 통상적으로 3번 찍는 걸 좋아해요. 모르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나 찍으면 된다고. 근데 그 보면 그 옛날에 저는 그런 걸 잔머리 많이 굴려서 모르는 걸 할 때도 최고 긴 지문이나 뭐 이런 거 보고 이렇게 좀 보면 또 이게 뭐 하여튼 그 답을 전혀 뭔지 몰라도 그 보기 다섯 개를 보면 서로 비교를 하다 보면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충 그런 좀 찍는데도 요령이 있기는 해요. 그것도 객관식을 많이 풀어봐야 찍기도 잘해요. 자, 그래서 스스로 발견한 경우는 위약금이나 보수를 지급하려는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다만 위약금이나 보수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합니다.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도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셋 중에서 가장 낮은 거 하나만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보수가 10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비용이 60만원 들어갔어요. 비용이 60만원 들어갔다. 이 경우에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스스로 이모한테 팔았다고요? 비용 60만원하고 보수 50%, 100만원 50%면 50만원, 둘 중에 낮은 거 하나만 받을 수 있어요. 50만원 받을 수 있죠? 비용 지출한 게 하나도 없으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비용 지출한 게 없으면 한 푼도 못 받는다고요. 미국의 독점 중개는 무조건 받을 수 있죠. 스스로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 우리나라에서 전속 중개 계약이 활성화 안 되는 이유가 그냥 내 아는 사람한테 팔았다 이렇게 해버리면 받아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지금 독점 중개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전속 중개가. 연예인들은 매니지먼트사가 전속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되고 있다고요. 연예인들은 거의 다 전속 중개 계약서를 적잖아요. 문서로 다 적어요. 전속 중개 계약하면 피곤한, 굉장히 힘들어요. 만약에 그 전속을 맺은 회사가 만약에 뭐 한 시간 전에 통보한 거는 모든 스케줄 일정 다 취소하고 거기에 따라야 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고 한 3시간 전에만 통보하면, 그럼 3시간 전에 통보해가지고 어디에 술 먹으러 나오라 하면 나가야 돼. 다른 거 다 적혀놓고 전속을 맺었으면. 그 정도로 엄격하게 돼 있더라고요, 연예인들은. 그 어디 접대해야 된다, 가서 술 같이 먹어줘야 된다 하면 따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 개업공개사는 그렇게 전속을 문서로 맞는 경우가 거의 현실적으로 거의 없잖아요 지금. 자, 그 다음에 5번 유효기간입니다.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원칙이 3월, 예외가 당사자 약정입니다.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섯 개, 5번까지 중에서 시험에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 두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3개월짜리가 되어 있어요. 서브노트 165페이지인가요? 166페이지에 있네요. 3개월짜리가 9개 있네요. 9개. 9개, 3개월짜리 166페이지. 1번은 3월 초과해서 휴업하는 경우 신고한다. 아직 2번은 조금 이따 할 건데요. 3번, 4번 전속 중개 계약, 일반 중개 계약 표준이 되는 서식 유효 기간 모두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이다. 10번 하나 더 적어넣으면, 10번 가장 중요한 게 10번이 뭐가 있겠어요? 10번 하나 더 적어넣으면 권리금 회수 보장기간, 권리금 회수 보장기간 그렇게만 적어놔요. 권리금 회수 보장기간, 이게 이제 올해 시험에 나올 확률이 가장 높죠. 계약기간 만료 전 3개월 동안, 이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기간 만료 전 3개월 동안 권리금 회수를 보장해주는 기간이라고, 이 동안.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지금 현재 장사하고 있는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 데리고 와서 주인한테 이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너무 현저하게 올려도 안 돼요. 갑자기 뭐 두 배, 세 배 올려가지고 보증금 세 배 올려가지고 하려면 해라 이렇게 해버리면 못하는 거죠. 그 경제사정의 변동이나 이런 특별한 사정 없이 올릴 수는 없다고. 시세가 물론 많이 올랐으면 올릴 수는 있겠죠. 그 시세와 상관없이 막 터무니없이 두 배, 세 배로 올려가지고 계약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도 안 된다고요.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권리금
은 절대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특약을 넣어도 그거는 편면적 강행 규정 위반으로 무효랍니다. 그 지금 법무부 유권 해석을 법무부에 제가 이게 전화해 가지고 많이 그 법무관하고 많이 이야기를 해서 위반한 사람하고 그 3개월 권리금 회수 보장 기간이 3개월이요. 계약 기간 만료 전 3개월. 처음에 아는 계약 기간 만료 후 2개월까지 보장해 주려고 했었어요. 5개월 동안. 근데 만료일까지만 가능해요. 그러면 이게 개업 공개사들이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뭐 좋아진 부분도 있고 안 좋아진 부분도 있겠지만 좋아진 부분은 이 3개월 동안 이제 현재 장사하고 있는 세입자들이 중개사무소 돌아다니면서 복비는 많이 줄 테니까 빨리 3개월 넘어버리면 못 받잖아. 권리금 하나도 회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의뢰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엔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권리금만 많이 받아주면 뭐 예를 들어서 10% 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10% 받아도 공개사법 위반이 아니잖아요. 권리금은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때까지 하면서 이게 상가 권리금 작업하는 거 한 두 번 해봤는데 권리금 하는 거 어려워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그걸 조정을 하는 게 협상 뭐 매수인은 임차인은 장사 현재 하고 있는 사람 많이 받으려고 하고 들어올 사람은 작게 주려고 하고 이러니까 그걸 조정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잘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거는 친화력이 뛰어난 사람이 공부 못하는 사람이 잘해요. 오히려 우리 동네에서 1억 준다고 1억 권리금 1억 준다고 새로운 세입자가 와가지고 저 딱 찍어가지고 우리 동네 그 제가 중개업하고 있는데 옛날에 하던데 지금은 오산인데 옛날에 3번에서 보면 아파트가 최고 비싼 게 한 4,000세대 정도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3번에서 최고 비싼 게 군포시에서 뭐 30평짜리가 6억 분양가가 12억짜리까지도 있는데 거기서 재래시장이 있어요. 그럼 재래시장이 장사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아파트 세대수가 많으니까 잘 되는 줄 알고 들어오려고 그래. 장사할 사람들이 권리금 1억 줄 테니까 저 얻어달라. 비어있겠어요? 안 비어있겠어요? 그 재래시장 주출입구에 있으면 안 비어있겠죠? 재래시장 주출입구에 있고 여기 있는 걸 이걸 얻어달라는데 이게 금방하고 있어요. 1억이 권리금. 1억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작업 좀 해달라. 그 세입자한테 가서 장사 안 되잖아. 안 되는 사람한테 지금 권리금 최대한 받아줄 테니까 권리금 주고 들어올 사람 있다. 있을 때 들어올 사람 있을 때 빨리 손 떼고 나가라 이러면 거의 다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1억에 합의가 됐어요. 그리고 1억 받으면은 이 금방에서 저한테 1,000만 원 준다 해서 10% 1,000만 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새로 들어올 세입자하고 계약 체결하고 제가 일단 받아가지고 보관하고 있어요. 그 주인한테 말하니까 안 된대. 주인이 금방 하다가 식당은 안 된다 하더라고. 식당 지저분하다고 못했어요 결국. 그러니까 요 옆에 여기는 조금 더 위치가 안 좋아요. 이쪽 위에 이쪽에라도 해달라 하더라고. 그러면 여기 권리금 8,000만 원인가 작업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했는데 지금 좀 아마 망했지 싶어요. 아파트 그 고급 아파트 있는 사람이 안 오더라고. 재래시장에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전부 다 이마트 그냥 차 끄고 가서 해버리지 안 오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아파트 세대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이게 개업을 이런 사람들 장사하면 망해야 돼 안 망해야 돼요? 망해야 돼. 자꾸 망해야 또 해달라고 오고 그러잖아요. 안 망하면 손님 안 와요. 계속 장사해버리면 오지도 않는다고요. 망해야 돼 자꾸. 그 망하게 만들어요 개업공개사들이. 무조건 80%는 망해요. 이게 권리금 주고 들어가가지고 버틸 수가 없다고. 이게 월세가 또 100만 원 있는 것도 한 200만 원 정도 되더라고. 부가가치세까지 다 세입자가 다 부담해요. 한 200만 원 가까이 월세 되고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국 장사하던데 테이크아웃 국 판매하는데 국 한 그릇에 2천 원 3천 원에 팔던데 제가 볼 때 망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자 그래서 3개월짜리 살펴봤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고요. 전속중개계약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51페이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됩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한 체계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합니다. 정보망은 A개업공개사와 B개업공개사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가 부동산 거래정보망입니다. 시험에 의뢰인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 또는 개업공개사와 의뢰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 다 X입니다. 개업공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부동산 거래정보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A 계급 공개사 A 계급 공개사에게 매도 의뢰를 했고 B 계급 공개사에게 매수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매도인이 전속을 맺거나 뭐 이렇게 이 정보망은 반드시 전속 중개 계약은 반드시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요. 일반 중개 계약도 정보 공개해도 상관없죠. 전속 중개는 정보망이나 일관심은 둘 중에 하나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일반 중개 계약이라 하더라도 정보 공개해도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A가. 그러면 매수를 받은 B계업 공개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없으니까 여기 들어가서 정보망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걸. 손님 있다고 B계업 공개사는 A계업 공개사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팔 건지 아니면 매도인한테 직접 연락합니까? 어디다 연락해요? 매도인은 연락처가 없죠. 인적사항을 아까 공개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공개해버리면 인적사항을 공개하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게 아니라 이 A계업 공개사는 정보만 공개하고 돈은 B가 받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보 공개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적사항은. 그럼 A한테 연락처도 없고요. 매도인 연락처도. A한테 연락하면 A가 매도인한테 연락하면은 판다고 하면은 거래계약이 성사되고 거래계약이 성사되고 나면 A는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연락을 해서 매물 삭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 법에 의하면. 근데 현업에서는 지금 정보망에 매물 올리고 내리고를 다 A계업 공개사가 하고 있어요. 현업에서 현실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허위 매물이 많다고 그냥 가짜 매물 올려놓고 저도 그 충격적이었어요. 가짜를 많이 올리더라고요. 가짜 올려놓고 물건 있냐 무조건 있다 해. 옆에 중개업소에 물어보면 있다고 해. 언제 올 건데 몇 시 올 건데 뭐 찾는데 물어보고 찾는다고 하면은 그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올 때까지. 우리는 뭐 없으면 그냥 없습니다 하니까 아예 없다고 하면 오지도 않잖아요. 있다고 해놓고 오면 없으면은 아 그 좀 전에 금방 팔렸다 이렇게 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하더라고. 저는 그런 짓을 못해가지고 망했어. 다 이때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 생활정보지도 보면 이게 100개 광고네. 한 통 광고를 내면서 여기다 촌집, 뭐 공장부지, 뭐 전원주택 없는 게 없어. 아파트, 빌라 전부 다 10개 적어놨어. 10개 적어놓고 하나도 없더라고. 허위매물이 허위매물 하나도 없진 않겠지만 거의 다 없어요. 없는데도 그걸 뭐 마이스야 사람들이 연락이 오나 봐요. 그럼 연락 오면 무조건 있습니다. 예, 어떤 거 합니까? 예, 있습니다. 오십시오. 일단 가면 거의 미끼 상품이라더라고. 가고 나면 또 그거 팔려서 싸다고 해놓고 가고 나면 또 금방 그거 팔려가지고 좀 더 비싼 거 또 권하고 이렇게 해요. 현실적으로 처음부터 비싸다고 하면 아예 오지도 안 하니까. 이게 정보망입니다. 개업 공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인데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면 지정받아야 됩니다. 지정받아야 된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아야 됩니다. 자, 지정받으려면 지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공인중개사법에 오직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정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인가라는 말을 쓰는 거 딱 한 번 있습니다. 협회 설립 인가 한 번 있습니다. 허가라는 말은 아예 공인중개사법에는 없습니다. 허가는. 그 다음에 뭐 뒤에 승인받는 것, 신고하는 것 이런 거는 많이 있죠. 통보하는 것, 보고하는 것 이런 거는 다 있습니다. 지정받아야 되는데 지정받으려면 먼저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를 영어로는 BAN이라고 합니다. Value Added Network. 부가통신망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이게 어디다 하냐면 미래창조, 미래창조과학부인가요? 지금 미래창조 기획부입니까? 과학부입니까? 과학부가 맞아요. 아마 미래창조과학부라는 말은 시험에 안 나올 확률이 높아. 이걸 국토교통부 장관 해가지고 X로 나온 적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법조문에는 보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 중에서 지정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전기통신사업법을 가서 찾아보니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신고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신고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가통신사업자 신고한다. 이건 X라고요. 그러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신청합니다. 국토부 장관에게. 국토부 장관에게 부가통신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해주고 지정서를 교부받고 나면은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됩니다.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됩니다. 3월 30일 다 중요하고 숫자 조금 전에 3월 찾아봤죠? 3월 정리되어 있고요. 30일도 앞에 이미 했잖아요. 30일, 60일, 2월, 1월 정리되어 있죠? 서브노트 16페이지에 있나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이거 30일은? 18페이지나 16페이지 어디 한번 보세요. 18페이지에 있어요? 18페이지에 30일 정리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된다. 정보망 설치 운영해야 된다. 1년은 17개인가 있는, 18개 정도 있는데 이거 몇 페이지 있는지 보세요. 맨 뒤에 보면 있어요. 1년.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지정 신청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이고요. 이것도 운영규정 제정 어떻게 나왔냐면 시험에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3개월 전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된다. X죠? 지정받고 나서 3개월 이내입니다. 지정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된다. 다 X입니다. 지정받고 났습니다. 1년 몇 페이지에 있어요? 163? 163. 몇 번까지 있나요? 18번까지? 18번이 뭐예요? 마지막이? 예, 18번이 최고 안 중요하네요. 그거는 18번 빼고 나머지는 다 중요합니다. 17번까지는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1년, 그래서 오늘 지금 봐야 되는 게 1년짜리도 읽어봐야 되고 3개월짜리도 읽어봐야 되고 7일짜리, 10일짜리, 숫자 30일짜리 나온 거 다 한번 읽어보라고. 나올 때마다 자꾸 읽어보면 100번은 반복할 거 아니에요. 저도 어떤 게 법이 처음에 개정되고 나면 저도 암기를 못해요. 그래서 한 100번 정도 100번 써보니까 그 암기가 되더라고요. 100번 정도 써보니까. 여러분들은 100번 쓰기 싫으면 암기하라고. 그렇게 한숨 푹푹 쉬지 말고 지금은 뭐 매주 특강한다고 하는데 옛날에는요 토요일까지 강의하고 일요일 매주 특강했어요. 그럼 하루도 쉬는 날이 없죠. 지금 일요일날 특강 안 하잖아. 일요일 돼요? 일요일날 쉬면 돼. 핑계 대지 말고 나와. 안 나오면 내가 가만 안 두겠어. 옛날에는 지금 주 5주 강의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옛날에는 6일 동안 강의했다고 공시세법 따로따로 했다고 옛날에 몇 년 전만 해도. 그럼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어요. 일요일 날 맨날 특강하고 그렇게 했어요. 진짜 그건 힘들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일요일 날은 안 하죠. 토요일 날 하잖아요. 오히려 요즘 토요일 날 거의 다 쉬니까. 학원 강의하다가 강의 듣다가 죽은 사람은 없는데 강의하다 죽은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만 10명 죽었어요. 지금 최고 많이 죽은 사람 민법, 학개론, 공법 많이 죽었어요. 중개사법 별로 안 죽었어요. 중개사법은 한 명 죽었나? 중개사법은 공부하다가 죽었어요. 물론 뉴스에는 저는 공부하다 죽은 사람 모르겠는데 강의하다 죽은 사람은 옛날에 엄청나게 많아요. 옛날에는 뭐 민법 이런 거 오후반까지 계속 있었고 오후반 있고 오전 오후 저녁까지 하루에 열몇 시간씩 일주일 내 했단 말이에요. 6일 동안.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 지금 많아요. 학개론도 많고요. 세법 선생도 죽은 사람 있고 공부하는 게 더 쉽다는 이야기. 강의하다 죽은 사람이 더 많아. 공부하다 죽은 사람 몇 명 안 돼요. 아마 공부하다 죽은 사람 평소 지병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로 열심히는 하되 죽으려 하면 좀 쉬어야 되겠죠. 계속 머리 아프고 이러면은 병원에 가봐야 돼요. 자, 지정요건. 지정요건이 네 가지입니다. 지정요건은 첫 번째 전국적으로 몇 명 이상 500명 이상이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되고 두 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얼마 30명 이상이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숫자 30에 이것도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5 빼기 2는 3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돼요.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두 개 이상의 시도에서 30명 이상 개업공개사가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회사 차리기도 전에 개업공개사들 500명 등록증 사본을 모아야 되는데 거의 불가능이죠.
더 웃기는 것은 이렇게 지정받기는 까다롭게 해놓고 지정을 받지 않고 운영을 해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받은 업체는 지금 하나밖에 없어 운영되는 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인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모망 이름이 한국부동산거래소의 부동산 정권거래소처럼 부동산거래소 지금 인터넷에 부동산거래소 치면은 아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모망 이름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모든 개업공개사는 협회 회원이 아니라도 왜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하거나 또는 거짓 정보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지정 취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휴대폰 치봐 빨리 부동산 거래소 이거 멍 때리고 있지 말고 시간 있으면 정보 처리 기사 1인 이상 그 다음에 안 나와? 에? 뭐 이게 한국 부동산 거래소인지 그냥 부동산 거래소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마 한국 부동산 거래소야. 어쨌든 그래 그 정보망 이름이요. 그 뭐 나와 있지 그렇게 보니까. 예, 한국 부동산 거래소, 한국 정권 거래소 이 공신력이 좀 있잖아. 이름 자체가 정권 거래소 뭐 이런 것처럼 한권 부동산 한국 부동산 거래소 이게 정보망 이름이라고요. 협회 정보망 이름. 이거 하나밖에 없어 지정받은 거 이거 말고는 뭐 그래비, 텐, 레저 이런 게 다 지정 안 받고 운영하는 사설업체들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사설업체가 훨씬 잘 되고 있어요. 협회 정보망 거의 이용이 안 되고 있어요. 공인중개사 1인 이상 있어야 되고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 있어야 됩니다. 컴퓨터 설비 이 네 가지가 지정 요건이고요. 이 지정 요건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필증,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필증 누구한테 신고한다 했어요? 미래창조 과학부 장관에게 신고한 신고 필증 이 다섯 가지가 지정 신청 서류입니다. 서류는 다섯 가지, 지정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이 요건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개업공개사 등록증 사본 500개 이상 제출해야 되고요. 정보처리기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제출해야 됩니다. 컴퓨터 용량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63가지 서류 제출 반납 첨부해야 되는 거 중에 보면은 자격증이 1, 2, 3, 4, 5번 있었는데 등록신청, 분사무소 설치신고,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할 때는 자격증 사본 제출 안 한다 했죠? 근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할 때는 자격증 사본 제출하고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신청할 때도 자격증 사본 제출합니다. 여기까지 여기서 한 문제 나옵니다. 거의 거래정보망 부동산 거래정보망은 여기서 거의 한 문제가 출제된다. 52페이지 양가로 5번 맨 밑에 표 밑에 보면은 운영규정에 따라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되고 운영규정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개업공개사는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중개상물로 이 정보에 하나여 공개하여야 한다. 거래정보사업자는 거짓정보 공개하거나 개업공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면 지정취소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이하의 벌금이다. 그런데 동그라미 3번 개업공개사가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거짓 부정이라는 들어가는 거 자료 내드렸죠. 거짓 부정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거짓 정보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는 1년에 1천만 원 플러스 지정 취소할 수 있고 거짓 정보 공개한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라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개업공개사는 중개상물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서 정보망에서 삭제해야 되고 삭제 안 하면 거짓 정보 공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53페이지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설정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설정. 법제 3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설정 반드시 두 문제 나옵니다. 시험은 의무와 책임이 많이 나옵니다. 권리는 중개보수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권리라고 해봐야. 나머지는 다 의무와 책임인데, 자, 손해배상 책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업공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거나 아니면 고용인의 고의과실, 왜냐하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을 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재산상 손해 발생과 고의과실 사이에는 인과관계, 견연성, 상관관계가 있어야 된다. 아무 말 없이 고의과실이기 때문에 모든 고의, 모든 과실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면 X입니다. 경미한 과실, 구체적 과실, 추상적 과실 불문입니다. 모든 과실입니다. 여기서는 모든 과실인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요구 거절을 사유에 보면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차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혹시 상가권리금에 대해서 민법에서 했어요? 공부 다 했어요? 달라, 저하고 다른 거 있어요? 없어요. 다른 거나 언제 했는데요? 민법에서는 지난주 한 민법에 나오든지 민사특별법에 나오든지 우리 중개실무에 나오든지 둘 중에 한 문제는 출제됩니다. 근데 내일 뭐 문제 내놨기 때문에 미리 안 가르쳐주고 문제 보면 안 되니까, 그 상가 건물로 영업용 건물로 1년 6개월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건물은 이 권리금 회수 기간을 보장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1년 6개월 이상 영업용 상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회수 기간을 보장해 줄 예외 사유가 있다고요. 또 달라진 게 3기의 차임에게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가 신설됐어요. 그럼 옛날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법을 준용하고 민법은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었죠. 그런데 3기의 차임에게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옛날에는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는 할 수 있었다 이런 규정이 있었잖아요. 해지할 수 있다는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됐고요.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법정갱신 인정되지 않고 지료를 2년간 연체하면 민법에서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2기, 2년, 3기 이런 걸 구분해서 비교해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요. 뭐요? 에? 2기에서 3기로 바뀐 게 아니고 원래 명문 규정이 없다가 3기라는 말이 신설됐어요. 명문 규정은 없는데 특별법에 명문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이 민법을 준용하잖아요. 민법에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민법 임대차에서 해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준용했다고요. 명문 규정은 상가에는 없었어요. 개정된 게 아니고 신설됐어요.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그렇죠.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는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거는 있었죠, 명문 규정이? 예, 그 내일 또 문제를 보면, 문제를 보고 틀리 보고 또 설명 듣고 하면 또 이해가 돼요. 상가 임대차 계약서 표준 서식은 법무부 장관이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요. 상가 권리금 계약서 표준 서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좀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뭐 자력이, 자력, 자력이 뭐 민법에서 경제적 능력이죠, 재산 능력이죠.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거절할, 그 갱신 권리금 회수 보장을 거부할 수 있어요.
새로운 세입자 데리고 왔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가지고 월세도 제대로 못 낼 것 같으면 거절할 수 있다고. 근데 그걸 지금 어떻게 얼굴만 한번 보고 저기 부자 돈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있어 없어요? 그걸 판단해 점쟁이가 되고 주인이 아 얘는 돈 못 낼 것 같아 도저히 월세 못 낼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소송해봐야 돼. 그게 좀 다툼의 여지가 있죠. 자력이 없는 경우 이게 너무 애매한 표현이에요. 왜 애매하게 만드냐 하니까 변호사도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민법은 보면 항상 다만 좀 포괄 사회통념상 이런 말이 많이 있는 거는 사회통념상은 뭐 전부 판사가 판단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변호사가 소송하라 이 말이 변호사 통해서 변호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민법은 딱딱 떨어진 게 없어요. 전부 다 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게 뭐 상당한 게 어느 얼만큼이 상당하네 한데요. 다 판사가 판단해 봐야 되는데. 중개행위 장소 제공입니다. 계약 체결 장소가 아니고요.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면 그럼 쉽게 말해서 지금 소속공인계사가 혼자 있는데 개업공인계사 어디 볼일 보러 갔다 왔어요. 그 사이에 소속공인계사가 손님 온 손님한테 브리핑했어요. 확인 설명. 진짜 좋은 물건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사장한테 말하라고 나한테 직접 하면 내가 좀 보수도 깎아주고 저녁에 원래 밖에 다방에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녁에 다방에서 계약했어요. 근데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래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이미 브리핑은 사무소에서 했잖아요. 사무소 간판 보고 찾아왔었잖아요. 계약 체결 장소가 아니라 중개행위 장소예요. 중개행위란 확인 설명하는 것도 중개행위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정신적 손해 위자료는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그러면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민법 756조에 의해서 민법 756조가 아니라 민법 750조에 의해서 손해배상 뭐 조문은 틀릴 수 있어요. 제가 민법 강의를 안 하니까 조문은 모르겠는데 민법 750조가 손해배상이 756조는 그 사용자 책임 고용자 책임이고 민법 756조까지가 여러분들 시험 범위죠. 103조부터 766조까지구나. 손해배상 소멸 시효 3년 그까지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103조부터 766조까지죠. 750조가 뭐냐면 또 민법 공부 못한 사람은 어떤 민법 선생님이 조문 써보고 읽어보고 하라고 했다고 1조부터 100조까지 앞에 게 중요하다고 열심히 쓰고 앉았다 나중에 도저히 지쳐서 뒤에는 못하겠다고 포기하더라고요. 103조는 가보지도 못하고 103조부터 시작해도 돼요. 1조부터 안 하고. 그래서 재산상 손해는 민법 750조에 751조구나. 손해 재산상 손해가 750조고 정신적 손해가 751조일 거예요. 민법 751조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정신적 손해 입은 거는 개업공인중개사 개인재산 압류해가지고 받아갈 수는 있지만 보험금으로 받아갈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보험금은 정신적 손해는 안 주고 재산상 손해만 배상해준다 이 말이에요. 공인중개사법상은 재산상 손해만 배상해준다는 말은 재산상 손해만 배상해주고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지급 청구는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물론 개업공인중개사한테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보증기관에 하는 절차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청구해가지고 돈 받아버리면 더 이상 이런 절차가 진행될 필요가 없겠죠. 보증기관에 청구를 합니다. 이 보증기관에 청구하는 건 재산상 손해만 가능하다고요. 보험회사에는 정신적 손해는 할 수가 없다. 근데 교통사고 나면 자동차 보험은 정신적 손해까지도 배상해주죠. 입원해가지고 있으면 정신적 손해도 위자료까지 주잖아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옛날에 그 교통사고 나서 저도 몇 번 났었거든요. 그냥 나왔는데 친구 보험회사 다니는데 물으니까 다 위자료 받을 수 있다더라고. 나올 때 퇴원하면서 또 위자료 한 150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정신적 손해 더 받아도 되더라고 합의금. 저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받아봤어요. 100만 원. 저는 아 입원도 안 하고 그냥 100만 원 150만 원 달라니까 100만 원 주자 100만 원인가 90만 원인가 합의하고 받았어요. 그거 받아도 되죠? 사고 나고 그거 받으려다 사고 잘못 나고 죽는 수가 있으니까 그냥 일부러 사고 낼 필요는 없어요. 그냥 혹시 사고 나면 그렇게 물어보라고 자꾸 여기저기 물어봐야 돼요. 이 학원 다니는 게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인생 살면서 이게 꼭 합격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거기서 많이 알았던 사람들을 이 나중에 인생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요. 어디서든지.
자, 그래서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할 때는 그냥 가면 안 되고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입증 서류가 말로만 손해 입었다고 하면 안 되고요. 손해배상 합의서, 당사자 간의 합의서가 있거나 합의가 안 됐으면 승소 판결문이 있거나 또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기판력이 있는 화해조서나 청구인락조서나 조정조서나 지급명령서 이런 것 중에서 하나가 있으면 돼요.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거 뭐 구체적으로 뭐 그냥 어쨌든 입증 서류가 있어야 된다. 이것만 알면 되니까 빨리 말한 거예요. 그게 화해조서, 청구인락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서 이런 거는 형법 이런 내용들이니까 시험에 안 나와요. 민법 이런 내용들이니까 어쨌든 입증 서류 말로 손해 입었다고 하면 받으면 된다. 그건 X라고요. 손해가 입었음을 입증하는 문서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합의서 써주겠어요 안 써주겠어요? 기업공개사가 소송 안 하면 한 명도 안 써줍니다. 합의서 못 써줍니다. 왜냐하면 협회 공제를 가입했으면 공제의 허락 없이 합의서 써줄 수가 없어요. 합의서 써주려면 그냥 자기 돈 가져줘야 돼요. 봉금은 안 줘. 봉금 주려면 합의서 못 써주게 합니다. 무조건 소송해야 돼요. 그 협회는 대법원까지 소송해야 되고요.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그냥 1심 판결만 나오면 바로 봉금을 지급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다 가입해야 되겠어요? 협회 가입해야 되겠죠? 어차피 손해배상금 지급하면 구상권 행사하니까 협회는 잘 안 준다고 대법원까지 가야 준다고요.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하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줍니다. 지급은 보증기관이 의뢰인한테 지급해주고요. 지급해주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15일 이내에 재보증 설정을 해야 됩니다. 15일 이내에 재보증 설정을 하는데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경우에는 다시 가입입니다. 다시 가입이고 공탁의 경우에는 부족분을 보전, 보충하면 됩니다. 손해배상금 지급하고 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구상권 행사입니다. 구상권 행사는 보증기관이 개업공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개업공개사는 다시 직원들, 고용인의 고의과실이 있다면 고용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원을 뽑을 때도 재산세 납부 증명서 이런 거 가져오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가져오라고 했다고 해서 뭐 법에 위반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고용 조건에 뭐 근로기준법 일단 그러면 안 올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재산세 납부 증명서 왜냐하면 나중에 구상권 행사하려고 보면 재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대부분 15일이라는 숫자 여기도 나와있네. 15일 뒤에 서버노트 뒤에 15일 정리해놨습니다. 15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올해 신설된 게 있습니다. 15일 뒤에 보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오늘 했잖아요. 아까 했을 텐데 실거래가격 신고 검증 결과를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되고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매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몇 페이지에 있어요? 에? 167페이지 맨 밑에 167페이지 체크 좀 해놔요. 한번 찾아봤으면 그 맨 마지막 그 중요하다고요. 별표 해놓으시고 맨 마지막 그 요것도 지금 15일 체크하시고 오늘 봤으니까 찾아본 거 자꾸 체크하시라고요. 그 주택거래 신고 15일 안에 해야 된다는 것도 오늘 말했잖아요. 그것도 시험에 출제됐어요. 가로화해 놓고 15일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로 바른 것은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이런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보증 설정을 해야 되는데 보증 설정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협회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하면 됩니다. 시험에 특수법인은 공탁하여야 한다. 협회 회원은 공제 가입하여야 한다. 공제는 협회 회원에 하나여 가입할 수 있다. 다 X입니다. 모든 개업공개사는 이 셋 중에 아무거나 세 개 다 가입해도 되고 하나만 가입해도 됩니다. 최소한 하나 이상은 가입해야 됩니다.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탁을 한 공탁금은 3년간 회수할 수 없다. 3년 뒤에 정리되어 있는데 3년 몇 번 있는지 보세요. 3년 공탁금 12번, 11번, 12번에 있을 텐데 3년이 몇 페이지에 있어요? 예? 162? 162페이지 11번, 12번에 있나요? 11번, 12번 맞아요? 11번, 12번 둘 다 이 공탁금 3년간 회수할 수 없다. 중개업하고 관련된 공탁금도 3년간 회수할 수 없고요.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된 공탁금도 3년간 회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런 게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번에 그 권리금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3년으로 한다. 이걸 아예 딱 못 박았죠. 사실 못 박지 않았다더라도 민법의 일반 채권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민법 766조에서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죠. 그래서 3년간 회수할 수 없는 것은 공탁금을 찾아가고 난 없는데 또 3년 안에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3년으로 해놓은 거죠. 손해배상 3년 동안 회수할 수 없다고요. 폐업을 하거나 사망을 한 때에도 보험이나 공제의 경우에는 미경과 보험료 돌려줍니다. 2년 가입해놓고 1년 만에 해약하면 미경과 보험료 줘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협회 공제료가 20만원 정도 하는데 20만원 가입해가지고 2년 가입했는데 1년 만에 해약하면 10만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해약한 거면 작게 나와요. 우리 생명보험 넣다가 생명보험의 회사에 저축성 보험 넣잖아요. 뭐 청약 저축성 보험 넣으면 뭐 금리가 몇 프로 뭐 정기예금 금리 또는 기준금리 뭐 보다 더 많이 준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해약하면 손해예요? 더 많이 줘요? 그 이해가 안 돼요. 더 많이 준다고 했으면은 뭐 한 달만 넣고 해약해도 최소한 손해는 안 봐야 되는데 손해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위험보험료는 다 빼버리고 나머지 적립하는 금액에 예를 들어서 10만원은 보험을 들었으면 10만원에 정기예금금리 몇 프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 사업비 다 빼고 한 7만원에 그 몇 프로 이렇게 준다고요. 그것도 한 3년 지나서부터 그 한 3년 지나기 전에 해약하면 다 손해죠. 거의 한 푼도 안 나올 가능성도 많아요. 예를 들면 그 보험은 수익률을 높이려면 보험 들면 안 되죠. 보장성 보험 위주로 들어야 돼. 보험은 보장받는 게 주 목적이지 수익률 높이는 게 주 목적은 아니라고요. 이 보증 설정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아무거나 선택해도 된다. 그래서 모든 개업 공개사의 보증 설정 방법은 동일하다. 이렇게도 대체로 맞는 말입니다. 동일하다는 말은 이 셋 중에서 아무거나 가입해도 된다 이 뜻이고요. 그런데 보증 설정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은 2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됩니다. 법인은 2억 원 이상. 여기다가 매수 신청 대리하려면 또 2억 원 이상을 추가로 가입해야 되죠. 매수 신청 대리하려면. 그 다음에 법인의 분사무소. 법인의 분사무소도 사무소마다 각각 1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 매수 신청 대리하려면 또 추가로 1억 원 이상을 가입해야 됩니다. 이게 분사무소입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법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개업공개사도 1억 원 이상 가입해야 되죠. 근데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매수신청 대리하려면 추가로 1억을 더 가입해야 되지만 중개인은 매수신청 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가입할 필요도 없다. 그 다음에 특수법인 중에서 지역농협만 1000만원 이상입니다. 시험에 특수법인은 1000만원 이상이다 이렇게 하면 X죠. 특수법인 중에서 지역농협만 1000만원 이상이고 나머지 특수법인은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법인을 준용해서 2억 원 이상입니다. 특수법인도 매수신청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더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보증설정식입니다. 보증설정식이 이게 중요한데요. 처음에 보증설정은 처음 보증설정은 등록 후 등록증 교부전입니다. 등록 후 등록증 교부전 또는 업무개시 전에 하면 됩니다. 근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것과 매수 신청 대리인,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미리 해야 됩니다. 미리 해야 된다. 미리. 미리 분사무소 미리 보정 설정을 하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첨부해야 됩니다. 보정 설정 증명 서류를. 그 다음에 보정의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변경이 가능하고요. 만료되었을 때는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면 며칠 이내 15일 이내에 재설정을 해야 됩니다.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공제는 다시 가입, 공탁은 부족분을 보전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1억에 대한 보험료가 공제료가 만약에 20만원이라고 했다면 만약에 5천만원 손해배상했으면 그럼 5천만원 절반인 10만원만 보험료 내고 다시 가입하는 게 아니라 20만원 내고 다시 가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탁을 1억 해놨다가 5천만원 손해배상했다면 부족한 5천만원만 더 갖다 맡기면 됩니다. 5천만원 이상만. 그래서 시험에 보험 공제는 다시 부족분을 보전하고 공탁은 다시 가입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X입니다. 기출문제 출제됐습니다.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입니다. 1년짜리 가입했으면 1년 중에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려면 새로운 보정을 먼저 가입하고 종전 보정을 해지하면 미경과 보험료 돌려줍니다. 공탁의 경우에는 3년간 안 돌려준다 했죠. 만료되었을 때는 만료일까지입니다. 만료일 다음 날까지가 아니고요. 만료일까지입니다.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는 대항력은 다음날 오전 0시에 생기고요.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이나 도시개발법에서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소유권을 취득하죠. 관리처분 다음날 소유권 취득하죠.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서는 여기는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해야 됩니다. 만료일 다음날까지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설명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설명해야 될 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설명사항. 첫 번째 보장금액 설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그 다음에 보장기간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탁기관은 그 소재지는 공탁기관만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장금액은 설명해야 됩니다. 즉 보험금은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보험료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료는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내는 돈, 보험금은 수익자가 보험회사로부터 타는 돈이죠. 사람 죽으면 나오는 돈이 보험금이죠. 보험금은 수익자가 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험의 90% 이상은 계약자는 여자, 수익자도 여자, 피보험자는 남자 이렇게 되어있답니다. 피보험자는 뭐예요? 피보는 사람, 죽어야 되는 사람이 피보험자예요. 피보험자가 죽어야 수익자가 돈 탄다고요. 중간에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탑니다. 그래서 보험금이 바로 1억, 이게 보험금이고 1억, 2억 가입해야 된다는 게 보험금이고 1년에 20만원 낸다, 23만원 낸다, 이게 보험료죠. 보험료는 설명 안 해도 되고 보험금은 설명해야 된다. 물론 보험료를 설명했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공제료, 보험료, 공제료는 설명할 의무가 없지만 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은 설명해야 된다. 타는 돈은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정 미설정, 아예 보정 설정을 안 하면 임의적 취소. 임의적 취소라고 하니까 또 이게 헷갈리니까 상대적 취소, 임의적 취소 같은 말입니다.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취소할 수 있다. 다 같은 말. 그 다음에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거나 보장금액 미설명 설명하지 않거나 미교부 보정정서 미교부 이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예 처음부터 보정 설정을 안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그래서 이 손해배상 자체에서 한 문제, 보정 설정에서 한 문제에서 시험에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54페이지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입니다. 내일 특강은 10시부터 6시 안에는 한 5시에서 6시 정도, 1시간 정도는 조금 약간 탄력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6시는 넘지 않을 겁니다. 특강 시간은 혹시 약속 잡으실 분은 6시 안에는 마치고요. 10시부터 뭐 5시에서 6시 사이 그 정도에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시간을 지키고, 문제는 80문제입니다. 그 신선하고 올해 바뀐 문제 많이,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는 아니지만 거의 그런 것들은 거의 출제된다고 봐야 돼요. 그 80문제 중에서 최소한 60점 이상은 적중시킵니다. 60% 이상 그것만 풀어보고 이해할 수 있다면 60% 이상은 적중시킬 수 있으니까 특별한 일 없는 분은 다 특강 듣고 내일 찾아뵙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